아키하바라는 대부분 8시에도 8시 반 사이 거의 대부분 8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래 하는 데가 그나마 8시 반 9시 정도까지 하고요. 아직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던 요도바시 카메라만 10시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 요도바시 카메라가 옛날에는 불과 한 5년 정도 전만 해도 가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어느 순간 이 관광객들이 많아지니까 요도바시 카메라가 가격을 슬슬슬슬 올리더라고요. 요즘에 솔직히 그닥 메리트가 없어요. 뭐 취급하는 품목은 굉장히 많아서 좋은데 그거 말고는 그닥 메리트가 없어요. 아 짜증나. 옛날에 좋았는데. 또 관광객이 많아지면 이제 슬슬 가격을 올리는 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장난 아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일단 저는 지금 B급 카메라로 갈 겁니다. 지금 8시가 거의 다 돼버려가지고 대부분의 가게들이 다 닫았어요. 한 10분, 12분 정도 남았는데 글쎄요 12분 동안 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B급 카메라가 소프맙이랑 합쳤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B급 카메라만 있었던 곳인데 이 소프맙이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제가 갈 곳은 저기 보면 7층입니다. 7층에 토이 TV 게임 뭐 이렇게 있는데 완구도 있고요. 피규어도 있습니다. 프라모델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비 시리즈입니다. 라이더도 있고 울트라맨도 있어요. 울트라맨이 옛날에 그 소프비는 이거보다 컸었는데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새로운 라인업이에요. 이게 완전 피규어가 아니고 약간 프라모델 같은 건데 완성품으로 나왔는데 가격은 좀 더 싸고 크기는 6인치 사이즈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개수들. 이게 이제 얼마 전부터 나오는 좀 큰 빅 소프비도 나오고 있고요. 울트라망 루브에 뭐 필요한 것들, 변신할 때 쓰는 크리스탈, 기어 뭐 이런 것들. 이쪽은 이제 레인저. 이게 이제 주로 완구인데 이런 사실 이런 거 있죠. 고질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소프비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은 기가 막혀요. 이게 소프비예요. 소프비. 소프트 비닐. 네. 아, 요게 또 괴수행성 고질라인데 굉장히 제가 좀 좋아하는 거고. 아, 여기 조금 큰 것들이 있네요. 고질라 큰 것들. 네.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면 또 이 완구나 뭐 이런 게임류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또 가게 되면 여기 이제 여자아이들 장난감이 있네요. 네, 더 가게 되면 이제 건담이라던가 다른 여타 프라모델들이 있습니다. 요게 제가 선물로 아이언맨을 받았는데 굉장히 귀여워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스파이더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있네요. 우와. 네, 고토부키아에서 나온 스파이더맨. 오, 좋아요. 뭐 여러가지 뭐 타카라토미에서 나온 동물 시리즈도 나오는구나. 우와, 이거 뭐야? 가리안이네. 아, 이 슈퍼 미니 프라인데 이것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때 보니까 고라이온이 있네. 고라이온 4300엔 정도. 아주 뭐 가격은 평균 가격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싸게 후려쳤던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거기보다는 살짝 더 가격대가 있긴 한데 뭐 면세 받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건프라 위주로. 여기는 MG 코너네요. MG. 네. 제가 옛날에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더블 제타 코라모 4780엔 정도. 이건 메탈로 되어 있는 조립식인데 나름 되게 특색이 있는 제품들이. 아, 인피니티 마징가. 인피니티 지금 그레이트 마징가가 출시됐는데 마징가는 없네.
여기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여기 밑에는 뭐 이런 장식품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드래곤볼.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조그만한 액자예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나노블럭. 저건 피규어라이즈. 피규어라이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피규어라이즈가 있습니다. 드래곤볼 위주로 나와 있고요. 아, 드래곤볼 이거 메카닉도 도색을 해야 돼가지고 좀 제가 더 못 사고 있는데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좋아요. 여기 스타워즈 조립식 시리즈들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고토부키아. 고토부키아도 계속해서 그 프라모델을 내주고 있어요. 요 시리즈를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얘네 이게 되게 크지 않거든요. 작거든요. 저 가동성도 그렇고 뭐 디자인도 굉장히 메카니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프레임 암스 걸스, 프레임 암스 걸스, 네 뭐 이런 거. 아, 역시 또 이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 반다이에서 HG가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 좀 그게 퀄이 좀 HG라서 거시기 했는데, 고토부키아도 뭐 가격대가 좀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퀄리티라든가 뭐 프로포션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조립식이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요게 이제 초기가 이 정도 가격, 49,800원 정도. 여기는 이제 또 원피스 해적선 컬렉션 되어 있고요. 여기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간마즈, 고토마즈가 있네요. 아, 근데 지금 인피니티 그레이트 마징가 있는데 그냥 마징가가 안 보이네요. 아, 요 HG 시리즈들은 옛날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정감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뭐 게타 로봇도 있고, 네, 진 마징가, 그레이트 마징가, 그냥 마징가, 라이덴까지 이렇게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아, 하루도 나왔다. 아, 귀엽다. HG가 요 사이즈인데 뭐 굉장히 귀여운 사이즈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 미니카 조립식인데 모터로 가는 미니카에 대한 이제 부품이라던가 커스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는 SD 코너. 요거 피규어라이즈 빌드. 아, 이거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앞으로도 볼 계획은 없는데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 이제 MG 코너. 요 컨셉도 굉장히 멋있죠. 무사 컨셉. 자, 여러 가지. 아, 여기 또 PG. 아, 여기 또 PG가 있죠. PG. PG 가격은 뭐 그렇게 엄청 싸진 않아요. 근데 역시 연세를 받고 좀 추가 쿠폰으로 할인을 받으면 괜찮죠. 그 정도.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엔화가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한 989원 정도 하는데, 뭐 이거 그렇게 뭐 할인까지 다 받으면, 할인까지 받으면 한 13만원대면 사지 않을까. 네, 아, 저 엑시아를 한번 사긴 해야 되는데, 엑시아가 라이트닝 버전이 28,800엔이네요. 뭐 할인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26만원 정도면 사지 않을까. 아, 이거 나루토도 하나 사고 싶긴 한데. 그리고 저 메드로이드 시리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우, 마징가 간지가 난단 말이야 이게. 아, 그 피규어라이즈. 좋아요. 나루토 되게 멋있어요. 저 발에 자석 그 파츠가 들어있어서 저렇게 철제에는 붙는다고 하더라고. 아, 마징가가 없네. 그레이트 마징가만 있고 우리나라에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어린이 왕구들과 트랜스포머가 좀 있고요. 오. 여기는 조이드. 조이드가 있어요. 조이드. 그리고 메타코레. 메타코레 트랜스포머가 우리나라엔 없던데. 메타쿨에 트랜스포머가 있어요. 가격도 798원이니까 5% 포인트가 적립된 데는 저 포인트 카드가 없어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미니언스도 있고 뭐 다른 종류들도 많이 있구나. 와 메타쿨에가 다른 종류도 많군요. 아 여기도 있네. 에반게리온도 있네. 멋있다. 이거는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에 반다이 제품뿐만 아니라 마펙스 제품도 다 있어요. 생각보다 가격은 착합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미아미보다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다 갖고 있는데 아 마크 43은 없는데 뭐 헐크버스터라 이렇게 놓으니까 또 멋있어요. 네. 리볼텍 제품도 있고 이제 새로 나온 로보카 7380엔 정도 하네요. 괜찮은 가격이에요. 저기 이제 할인까지 받으면 굉장히 아름답죠. 자 그리고 드디어 타마시네이션스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쪽이 먼저 이제 SH Figures 액션 피규어죠. 여러가지 컨셉으로 요즘에 엄청나게 뽑아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의 캐릭터들을 무지하게 뽑아내고 있죠. 약간 전함과 미소녀를 결합한 그런 제품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러브라이브라는 또 아이돌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 와 여기는 성투사도 있고 스트리트 파이터의 캐릭터들이 엄청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울트라맨. 울트라맨도 옛날에 울트라액트 말고 이제 SH 피규어스로 계속 나오고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신제품도 있고 옛날 것도 있고 뭐 고루고루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레슬링 시리즈. 네, 타이거 마스크도 있고 근육맨. 근육맨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쪽 가면은 여기에 이제 마블 DC가 있네요. 하지만 마블과 DC가 너무 나이석하게 혼합으로 나온 게 많아가지고 여기엔 그냥 뭐 남은 것들만 주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라이다. 이쪽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우와 이거 깜짝이야. 뭐야 마징가 제트. 자 여기 아츠 제로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스태츄 형태의 아츠 제로는 이제 주로 원피스랑 드래곤볼인데 여기는 원피스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옆에는 드래곤볼. 네 드래곤볼 SH 피규어 아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도라에몽도 있어요. 이쪽에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 굉장히 열심히 뽑아내고 있죠. 정말 잘 나옵니다. 네. 이쪽은 이제 디즈니 시리즈. 킹덤 뭐지? 킹덤 하츠인가 이게? 게임 캐릭터인데 이것도 되게 좀 탐이 나게 뽑아내는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집시 데인저. 그 다음에 뭐지? 고트 시그마.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괴수 시리즈 몬스터 아츠. 이쪽에는 약간의 이펙트 파츠들을 팔고 있고요. 네, 굉장히 있으면 유용합니다. 이펙트 이거는 이제 몬스터 아츠 시리즈들인데 오 다이캐스트예요. 이쪽은 이제 HG 위주의 건프라들이 있고 이쪽은 로봇 위주의 반다이 완성품들이 있습니다. 멋있다. 참 이렇게 보면 참 다 갖고 싶어요. 네. 바이캄프도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바이캄프.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와 사자비 흉상 코메니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와. 이거는 패트레이버. 패트레이버. 이거는 로보톤 건담 시리즈들. 비우주세기. 여기는 우주세기 아니네. 아 아주 좋습니다. 진짜 대박은요 여기 있어요. 이거야 디오라마. 우와 제품 소개하는 건데 이렇게 소개하면 진짜 사고 싶죠 진짜.
사이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지상에 있는 전투 장면들을 구현해 놓고 이렇게 밑에까지 구현해 놓고 네. 근데 건캐논 넌 어디다 쏘는 거니 혼자? 네.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게 여기로 가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을 파놨어요. 동굴을 파놓고 동굴에 들어가서 또 전투 장면을 구현해놨죠. 아 이게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구나. 아 여기 진짜 멋있는데. 네, 저기 바깥쪽으로 나가는 구멍 보이죠? 여기 진짜 멋있습니다. 크기가 엄청 커가지고 진짜 멋있어. 나중에 한번 이런 비슷한 걸 저도 한번 꾸며보고 싶어요. 8시 반이네요. 8시 반이라 딱 30분 정도 뭔가 더 이쪽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30분을 두 번째 아미아미 매장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으로 먼저 가야겠죠? 네. 2층 중고가 리버티네요. 3층, 4층이 아미아미인데 4층에 중고를 판매합니다. 4층, 4층입니다. 4층 입구예요. 굉장히 조용하죠? 여기 아마 들어가서 촬영이 안 될 거예요. 네, 여기서도 중고를 팔긴 합니다. 3층, 4층이 아미아미니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아미아미는 아미아미 사이트가 두 개 있습니다. 아미아미 사이트가 두 개가 있는데 중에 하나는 글로벌 사이트고 하나는 일본 사이트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갔던 곳은 일본 사이트인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일본 사이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제가 그 글로벌 사이트를 열어놓고 가격을 봤는데 그 가격보다 쌌어요 확실히. 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요도바시 카메라를 가볼 겁니다. 사실 요도바시 카메라에서 뭘 사라고 권장은 솔직히 못하겠어요. 저는 다른 데를 돌아다녀보면 분명히 더 싼 데가 있습니다. 또 사실 그 재미가 있어요. 막 돌아다니면은 막 생각지도 못한 데서 엄청 싼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 같은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는 다 8시면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저는 이미 8시에 와버렸고 여기는 뭐 일단 아무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뭐 이 정도 보는 것도 이렇게 또 영상 남겨서 여러분과 또 공유하고 여러분께 또 도움을 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의미 있잖아요. 나만 좋은 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거. 네. 저 뒤에 보이는 아 나무 때문에 가겠다. 자 저 뒤에 요도바시 카메라 요도바시 아키바라고 써 있는데 절로 갈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이폰 끼고 마이크 위에다가 조그만한 붐 마이크 그 로데에서 나온 비디오 마이크로 끼고 밑에는 맨프로토 삼각대 연장되는 거 그거 들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엄청 창피했어요. 맨 처음에 아 내가 뭐라고 막 그랬는데 또 들고 다니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배고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애매한 시간대 점심을 먹고 밥을 안 먹었어요. 이 아키바를 돌아다니면 이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너무 감각이 무뎌져요. 정신없이 막 구경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짜잔 여기가 바로 요도바시 카메라입니다. 요도바시 카메라. 10시까지 영업한다고 이제 써 있고요. 맞습니다. 6층이에요. 6층. 6층 게임, 오모차, CD, DVD. 주로 완구. 이쪽은 완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퍼즐. 아, 일본 사람들 퍼즐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여기 보니까 귀여운 공제 인형들. 아이고.
원더우먼 이성인데 왜 이렇게 졸려? 엄청 크고 졸린데? 별로다. 자, 쭉 가보겠습니다. 나왔어요. 울트라맨 이 괴수 시리즈. 아, 괴수 엄청 좋아해. 요괴랑 괴수 엄청 좋아해, 진짜. 아, 오늘은 좀 많이 있네요. 대부분 여기 보면 텅텅 비어있을 때가 많거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큰 빅소프비 있고요. 우르도라망, 짠! 바로 여기. 아, 여기 이제 스타워즈.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 이제 DP가 예술인가요? DP가. 네, 여기 이제 스타워즈에 관한 제품들을 쭉 모아놨습니다. 뭐 엄청 많이 있고 막 다 있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모아놨고. 아, 이런 넨드로이드는 되게 귀엽죠. 아, 옷이네, 이건. 천으로 되어 있고. 네, 이런 제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 옆으로 가면 이게 원래 문에다 붙이는 건데 마크 7. 뭐 이런 여러 가지 굿즈도 있고요, 굿즈. 그 다음에 여기가 레전드다. 마블 레전드들이 이제 좀 있는데 가격대가 왜 또 올랐어? 와, 이거 어떻게 10주년 12만원이야? 미쳤나봐. 안 사. 아, 데드풀 귀엽다. 여기는 멋있긴 하네요. 다노스. 와, 마블 레전드 좀 충격인데. 원래 이렇게 안 비쌌거든요.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제품들 있죠. 이쪽에는 이제 액션 피규어를 좀 밑에다가 이제 진열해 놨네요. 이게 이제 메타콜에 많이 비싼 것 같아. 여기는 반다이 제품들. 어, 에이지 오브 울트론 토르가 있네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굿즈. 아, 이거 열쇠고리 좀 탐난다. 더럽게 비싸요. 아, 정말. 이런 데서 사실 그 어디가나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진짜 미칠 것 같지 않은 이상은 사지 마세요. 아, 여기 책도 있네요. 그래픽 노블. 이건 뭐냐? 펀코, 펀코. 오케이, 알았어, 펀코. 일단 라이다, 라이다. 아, 깜짝이야. 아, 진짜 걘 줄 알았어. 요거는 사실 좀 간지예요. 아, 멋있다. 아이언맨. 나쿠오십. 진짜 나가지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깜프라. 깜프라. 여기는 이제 메탈 빌드 시리즈를. 오, DP가 바뀌었다. 크로스폰 멋있는데? 오. 에반게리온 설정.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초고기. 네.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탈 밴드. 이쪽엔 이제 울트라맨. 울트라맨. 별거 아닌데 저거 배경 조금만 해놔도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치 제로. 원피스 아치 제로. 밑에는 이제 초합금. 슈퍼러브 초합금. 오, 멋있다. 근육맨. 저 끝에 저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타이거 마스크. 와, 이거 바이캄프. 멋있다. 오, 여기는 이제 마크로스. 마크로스도 좋아하면 장난 아닙니다. 네, 이것도 있고요. 여기는 가샤폰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사이코 건담, HG, 이런 것들 있고요. 아, 저쪽이 피규어 코너네요. 피규어 코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울트라맨의 스태츄예요. 스태츄 시리즈리고. 여기 가봅시다. 아, 여기 완전 바꿔놨구나. 근육맨들의 이 스태츄들을 여기다 많이 모아놨네요. 피그마도 있고요. 와, 이거 되게 귀엽다. 포토부키아에서 나온 세이버. 아, 하지만 저 페이트는 더 이상 안 살 거라. 자, 보시면은 DC 제품들이고 마펙스 제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픽 노블도 있고요. 가격은 전혀 착하지 않아요.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아, 무비레보 리볼톡에서 나온 건데 얼마 전에도 곰돌이 푸가 나왔더라고요. 귀여워. 아이.
넨도로이드, 넨도로이드 시리즈 있고요. 이쪽은 전함, 전차구나 전차. 이렇게 미소녀를 갖다 이렇게 전쟁에 꼭 심어놔 왜? 애들 죽는단 말이야. 여러 가지 이제 요건 잘 모르는 저 미소녀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여기도 아 스톰 토이즈 멋있다. 스트리트 파이터 굉장히 잘 나왔어. 퀄리티가 죽어요. 여기 또 펀코 스타워즈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뭐 DC 시리즈, 마블 시리즈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뭐 드래곤볼 시리즈를 아주 줄기차게 뽑아내고 있죠. 아 브로리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이펙트 파츠도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네, 아 여기 또 마킷의 크리스가야. 어? 마킷땅. 네. 마킷땅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넨도로이드랑 피그마랑 그런 게 있네요. 다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바뀌어가지고 좀 헷갈려요. 이 건프라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미치도록 많아요. 너무 많아서 좀 짜증날 정도예요. 내가 뭘 사라는 거야 도대체? 약간 이런 느낌? 자 여기들도 이제 신제품들을 다 진열해놓고 파는 곳인데 결코 싸지 않습니다. 성투사 성씨. 아 이게 하, 그 조명빨을 받으면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네 여기 울트라맨도 밑에 있고요. 그냥 다 라이다. 여기는 이제 드래곤볼 시리즈, 위에는 이제 몬스터 시리즈, 이쪽에는 SIC 아마존 라이다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네. 아는 지인이 이거를 구매했는데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잘 좀 만들지 말이야. 울트라맨도 새로운 게 나왔고. 자 여기는 이제 뭐 코메니아. 아 이거 정말 이게 정말 정말 탐나는데. 아 가격이 장난 아니에요. 네, 여기는 로보톤 애니메 시리즈. DP가 잘 되어 있고요. 네, 주로 신제품 위주로 스타워즈 제품들이 있고요. 네, 여기는 근육맨, 울트라맨, 스트리트 파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쩌리들, 잘 안 팔린 애들. 역시 캡틴이 있군요. 네, 여기는 귀여운 애들, 도라에몽, 네, 마리오, 디즈니, 네, 스트리트 파이터, 이펙트. 여기도 로보톤. 오케이, 좋아요. 얼마나 많은 물량이 있는지 정말 다 찍기가 힘드네요. 이제 이 정도로 끝. 어지간히 다 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거, 이 떼샷들 사이즈별로. 이거 엄청 커요. 한 1m, 한 1m 넘을 것 같은데 얘네. 예, 얘네 장난 아닙니다. 아주 사이즈별로 위에까지 쬐깐 애들까지 있었는데. 아 이거 정면에서 봐야 되는데. 오 이렇게 나를 따르라 다스베이더 어둠의 포스. 어? The Dark Forces. 어 간지나네요. 이건 좀 하나 갖고 싶다. 하나가 아니라 얘네들 좀 싹 집에다가 몰아놓고 싶네. 자 아무튼 아키바 탐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아침부터 움직여야 돼가지고 좀 더 많은 걸 좀 담고 싶었는데 뭐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차근차근 또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